지리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인 희열이 개화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10일 정도 일찍 개화를 하였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및 인근 지역에서 3월 한달 동안 피고진 꽃들을 랜선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만복대를 배경으로 자리한 굴의 산수유 마을입니다. 봄이면 마을 전체가 노란빛으로 물드는 산수유 마을은 국내 최대 산수유 군락지로 중국 산둥성 처녀가 굴의 산둥으로 시집오며 가져와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산수유 꽃축제는 진행되지 않지만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처럼 연인, 가족 단위 관광객 모습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산수유 꽃과 함께 보고 가면 좋은 매화 정보화 마을입니다. 섬진 강변을 따라 길게 자리한 10만 평의 매화 군락지.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꽃향기를 맡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화엄사 홍매화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담긴 화엄사 정각을 홍매화가 더욱더 빛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목조 건물인 갑광정의 기념식수 홍매화는 장흉내, 갑광매, 홍매라고도 불립니다. 수많은 사진작가와 탐방객이 홍매화를 보기 위해 찾아주고 있습니다. 화엄사 고양이 해탈이도 홍매화를 즐기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섬진강 벚꽃길입니다. 섬진강과 지리산을 연분홍으로 물들인 섬진강 벚꽃길은 1990년대에 조성되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구례 지역 섬진강 범람으로 벚꽃길을 따라 조성된 나무 데크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하동 십리 벚꽃길과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자전거와 자동차 드라이브만으로도 봄의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겨울도 지나 지리산 국립공원에도 이렇게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당신의 마음,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내봐요.